최근 공지에 따르면 가수 영탁이 미스트롯쌈 대회에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소식은 그의 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텔레비전 초선은 영탁을 대회에 초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부 소식에 따르면 주요 이유는 영탁이 콘서트 일정, 광고 촬영 및 새로운 영화 촬영과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바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탁은 이전에 TV조선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감사함에 착안하여 개인 일정을 조정하여 미스트롯쌈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이전 협력 파트너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대회의 성공에 대한 그의 헌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TV조선 및 미스트롯쌈의 제작진으로부터 받은 열정적인 환영은 영탁이 프로그램에 기여한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예술가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보장하기 위해 TV조선은 그를 스튜디오로 이동시키기 위해 고급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영탁의 차량이 도착하면 미스트롯쌈의 프로듀서 및 작가진은 직접 차문을 열어 따뜻하고 경의를 표하는 환영을 했습니다. 촬영장에서의 분위기는 처음부터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공식 촬영 날에 영탁은 스튜디오에 일찍 도착하여 그를 마치 왕으로 맞이하는 듯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미스트롯쌈 제작진은 거의 마치 그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 카펫을 깔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영탁의 참여로 인해 제작진은 미스트롯쌈의 시청률이 강력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탁의 성공은 그에게만이 아니라 음악 콘테스트를 사랑하는 팬과 관객들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수 영탁의 참여는 미스트롯쌈 대회의 중요한 발전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감동적인 목소리와 매력으로